승자전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홍병영 선수예요. 파란색 김태균 선수입니다. 3전 2선 승제 1세트 경기 킥백 두 선수 다 몬티오를 변했고요. 네. 마치 형제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네. 있는 두 선수 간의 대결인데요. 황병영 선수보다 김태경 선수가 당연히 이 본선 무대 안에서 누적된 기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프로토스로서 테란전 승률은 아마 1등일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잘생긴 사람 이겨라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누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지. 자, 황병영 팽강보를 5년을 기다렸다. 와, 오늘 이겨야 8강 가는 겁니다. 네. 황병영 칠 수가 없어요. 황병영 8강 가자. 승자전이기 때문에 가능성, 이번에 8강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황병영 선수가 요즘 폼이 가장 좋은 테란 중에 한 명이라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아, 이게 네. 언제적 겁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늦었는데 그래도 승자전 딱 진출할 때 이제 와가지고 되게 좀 다행이네요. 대경은 입구 게이트, 홍병영은 가스 플레이죠. 플레이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아, 나도 이제 오면서 봤는데 확실히 최근 온라인 경기 김태경 저기서 너무 잘하더라 진짜. 높은 승률을 게임 내용도 괜찮은데 시작이.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런. 자, 일단 자리는 뭐 서로 뭐 할 만한데. 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이번 시즌 패배가 없네 황병영 선수가. 그나마 이제 토스가 좀 기분 좋은 정도 대각이라. 이런 오랜만에 온 기회를 확실하게 잡고 처음으로 8강 진출 해야겠죠. 몇 배는 서로 뭐 했었나요 여기?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투박한 것 같은데 그 공격력이 상상 이상이고 밀어붙이는 타이밍도 굉장히. 자리만 다르지 그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쯤 나랑 영재 승자전에 그 은근 비슷하네. 제 일꾼 만나는 것 같아서. 무너지는 상대방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본인의 어떤 그 개성까지도 이제는 본선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둘 다 몬디올 변했어요? 아 진짜? 상대입니다. 제이디 입장에서는 제둥이 입장에서는 이제 황병영이 더 편하죠? 황병영도 5승 5패입니다. 아무래도 절차 면접 들어가서 안쪽 상황 보고 있습니다. 자, 베럭스 이후에 픽토리 올라가고요. 병영이는 약간 생더블을 의식을 많이 했네. 태경이는 이제 붙은 자리에 이제 14질로 찌르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대각이 나와서 14질이 대각한테는 이게 좀 좋은 빌드는 아니거든요. 이 맵 대각이 또 가뜩이나 많이 멀어서. 질럿을 황병영 선수가 아직 놓쳤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드라군이 나오는 타이밍에 저 질럿과 합세해서 저 질럿을 드라군 바로 와봤자 거의 이제 펄처가 뜨거나 떠 있거나 뭐 그래가지고 마린이 4기 이상 있지 않다면 오히려 좀 피해를 받으면서 황병영 선수가 안 좋은 출발할 수가 있어요. 자, SCB 일단 잘 몰아냈고. SCV가 어? 투팩이다! 와, 대각선인데 투팩? 와, 진짜 요즘에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런 빌드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프로리그 할 때 제가 저런 거 막은 적이 있거든요, 이 맵에서. 여기서 이 14질 보고 이제 잘 막아야 되는데 본인의 의도인 투팩을 안 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산발인이라 이거 약간은 투팩을 가져간 게 아니라 아주 그 공격지 지향적인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네. 벌처 리페어. 와, 산발인 안 됐고 여기서 투팩을 와 투팩을 네. 못 보고 이렇게 유리들 체력이 갈리면 테란이 많이 좋죠. 이거 한 방 할 때 되게 세거든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안 걸리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자, 벌처 리페어 들어가지고. 위치를 좀 사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오마린 이거 사업도 안 한 거고 사업 될 때쯤엔 탱크가 뜨기 때문에 재미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더 공격적으로 지금은 상대방이 황병영 만약에 잡아내거나 설마 이 주에서 조이리로 가나요? 이거 시작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눈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어떤 체제 자체를 근데 방금 6마린 보여준 것 같은데 확인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텐데 네. 병력의 양으로는 그게 쉽진 않아 보여요. 다크 좀 나와요. 네. 체력 좀 빠졌습니다. 실드 빼주면서 마린 체력들도 빼줬고 김태균 선수가 황병영 선수의 투팩 의도를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마린의 숫자로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할 수 있다면 올리고 투게이트 정석적이네요. 높아지는데 아직까지는 프로토스에게 대위기입니다. 네. 지금 김태균 선수가 빠르게 게이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테크에 힘을 주면서 로보틱스를 지었기 때문에 무조건 테란 투팩 병력이 오기 전에 리버가 뜰 수 있는 타이밍은 안 나옵니다. 네. 단순 드라군의 양으로 막아야 돼요. 목적어 테크 좀 올리면서요. 자, 병력으로
들어오는 공격이 막아내야 되는 상황. 공격적인 것이 계속 의심이 된다면은 사실 게이트웨이를 하나를 더 지어가면서 옥저버와 더불어서 이제 게이트웨이 세 개 정도까지가 만들어져야 네. 되는데 3탱이에요. 이제 3탱 정도가 와 3탱 그 빠르다. 네. 지금은 저 벌처가 아까 드라군 체력도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많이 무섭겠는데요. 대각이 멀긴 하지만 뻘처가 소급되면 이제 먼 거리가 아니라 테란한테는 3탱크 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3탱크 도착하는 게 이제 좀 느릴 뿐이지. 마이너비 된 걸 보여주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상대가 원팩 더블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근데 마인 옆쪽에 심어주나요? 마인을 안 박는 거 보면 약간 눈치챌 수도. 어 근데 파일론 심시티 다 했어요. 드래곤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드래곤 6기는 맞춰줘야. 이거 벌차 하나로 저 낚아먹으려고 한다. 나오라고. 자 추가 병력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많이 아파요. 옵저버만 나오면은 된다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시점인데. 와 근데 반응은 빨랐고 투스. 3탱크예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네 뒤로선 빠졌고 입구를 좁혀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파일런 깨고 천천히 하죠 테란? 마린부터 저 걷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6기까지 나왔어요. 와 저 드래곤 한 대씩 막고 있어요. 어어.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파일런 빨피해. 아 근데 뻘처 두 개 죽었고 이거 되게 크거든요. 팔드라고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겠죠. 뒤에는 뻘처 있고요. 여기서 황병준 선수가 시즌 모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와 시즌 모드. 황병준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마인 역대발역이라도 노리나요? 자 마인. 와 터지긴 했다. 자 데미지. 데미지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이거 몸 박은 것 같은데요. 와 황병영. 데미지도 들어가긴 했는데. 와 탱크 점사 뭐야? 자 뒤에 지금 입구까지 동원했습니다. 지금 여긴 마인 매석. 와 이거 프로브 털리면서 이제 위기죠 이거. 탱크 둘이 살았습니다. 마인 다 지금은. 와 이거 마인 대박. 지금 마인 때문에 또 하나 좀 가둬서. 자 프로브가 탱크 전진은 일단은 막았는데 추가적으로. 네. 와 이 투벌처 후속 투벌처는 저기 멀티비로 마인 박으면서 언덕에. 얼마나 최소. 와 이거 지지죠. 이거 지지 쳐야 돼요. 못 막아. 본진이 그냥 테란 놀이터예요. 아 지지.